실제로 무예를 수련하거나 아니면 실전에 임할 때 타고난 체격이 또 어느 정도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극복이 가능한 요소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체격 좋고 힘 좋으면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누가 덤비겠어, 어릴 때부터. 그치? 근데 내가 이렇게 봤을 때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체격 크고 선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싸움을 못 하더라고. 왜 그런 줄 알아? 어릴 때부터 체격이 크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건든 거야. 너무 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상 어중간한 사람하고 시비가 크면은 그런 거안 따지잖아, 사람들이. 그런 데면 싸움은 그냥 숙명이야. 아무것도 못해. 왜? 조그만 사람한테 그냥.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어릴 때부터 뭔가 수련을 했단 말이야. 그럼 진짜 무섭겠지, 선천적인 게 있으니까. 근데 선천적인 게 만약에 없는 사람도 있어. 체구가 왜소하거나 작거나. 장점이 있잖아. 빨로. 빠르고 키가 작은 사람들은 부드럽게 빨리 넘어가. 그 개그맨 김병만 씨 있잖아. 달인이잖아. 나그 양반 보면은 참그뭐 어렸을 때뭐 다녔다 그러더라고. 그렇지, 작은 사람만의 장점이 있어. 그 장점을 잘 살리면은 큰 사람하고 능히 대적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무예 아니야, 무술이고? 이게 뭘 배운 사람들이지. 그걸로 대적하면 되는 거고,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기려고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그 극복은 오는 거냐? 체력이야. 그 열쇠야. 내가 가진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은 체격이 작은 거지. 그러니까 이 작은 사람들 대부분이 빨라. 근데 큰 사람들 대부분이 느려. 근데 또 외국의 큰 사람들은 또 빨라요. 그러니까 그게 또 그런 사람들 만나면 도망가야지 뭐. 그러니까 이게 체격의 차이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체격을 타고났더라도 아무것도 안한 사람은 뭔가를 배운 작은 사람한테 쉽게 못 이긴다는 얘기야. 이 작은 사람들은 뭔가 사람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텀블링 같은 거 돌잖아. 큰 사람들 잘못 돌지, 기니까. 근데 작은 사람들 봐. 뭐 좀만 가르쳐주면 알아서 앞뒤로 다 돌잖아. 그게 장점이야. 그런 거를 자기가 잘 살려서 한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싸움할 때뭐 덩치 크고 뭐 이런 거는 뭐큰 적이 아니다. 뭐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체급 경기가 왜 있니? 어? 맨 밑에 체급하고 위에 체급하고 붙여봐. 게임이 되나? 안 되지. 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뭐 체급 따라서 하는데 그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은 일단적으로 뭐 게임이 잘안 되지. 같은 종목을 수련했다면 기술 조차가 안 먹히지. 자, 그러니까 체격이 큰 사람들은 큰 사람만의 장점이 있고 작은 사람만의 장점이 있지만은 이거를 서로 뭐 극복하는 거는 큰 사람은 뭐 스피드가 딸리겠지. 작은 사람들은 뭐 스피드가 세고. 그러니까